무 금방 뽑아서 하니까. 가을 무는 산삼이라 맛있어서. 무 자체가 가을 무는 맛있으니까 어디든지 들어가도 좋아요. 봄에는 고등어 조림에 무가 맛없으면 이 쓰레기 무청 삶아갖고. 그래서 먼저 무를 좀 삶다가 양념장 해놓고. 이 양념은 생선 조림은 다 되지. 조림에는 조선간장하고 저기 간장하고 섞어서, 국간장하고 저 섞어서. 생선 조림에는 후추 조금 넣어야 돼. 넣고 마늘, 생강 조금 넣고. 맛술을 조금 비린내 안 나게. 현준아, 예, 예. 여기 있는 걸 전부 치워줘. 상을 여기 펴주고. 상, 이렇게 나 일로. 예, 예. 여기 있는 걸 전부 저쪽으로 옮겨. 불 꺼졌대. 다. 저기다 올려. 예, 옮겨놔줘. 거기 개인아 전부 다. 네, 거기 있는 거 싹 전부 다. 오케이. 예, 뭐, 오케이. 이거 이것도? 거기다 우선 놔줘. 이거. 이거. 다. 전부 다. 여기다. 좋지? 개인아 전부 다. 네. 예, 많이 빨리. 그럼 뭐는 거야? 그 동작이 무지무지해. 이거는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. 네. 아니 전부 다. 멸치. 아 그것도 다 옮겨. 네네. 네 마님. 이거 다 옮기랍신다. 옮길 자리를 좀 알려줘. 어이. 그 빨리 올 빨리 올려. 전부 다 양념이고 뭐고. 네. 자. 아니 뭐 본인이 갖다 놔 이 사람은 무슨. 어디로 옮겨요? 아무데나 여기다. 아니 여기 한꺼번에. 뭐하나 자 이것도 더 빨리 옮겨 이 사람아. 아니 근데 이게 씨는 왜? 내가 게스트인데 나를 너무 부려먹으려고 그러네. 아니 아까 가만히 뭐 서 있어서 멀쩡대며. 그냥 빨리 일을 하라고. 뭐 흐른다. 야 개인아 꽃 좀 닦어. 예. 개인아 꽃 좀 닦어. 예. 예 잠깐만 뭐야. 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. 그냥 맛있겠다.